노래만큼 우리도 내일이면 웃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자, 네.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목이 다 쉬었어요. 자, 왜 목이 쉬었냐면 노래를 전달을 빨리 해드리려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토끼와 거북이 아세요? 혹시 동화? 토끼와 거북이. 네. 거북이와 토끼의 차이가 뭐예요? 거북이는 꾸준함. 토끼는? 토끼는 빠름? 빠름? 하반신. 자, 토끼가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깡과 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거래요. 그리고 거북이는 그 성실함과 꾸준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느리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우리 자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경쟁을 하는 거 보면 우리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인생에. 저는 요즘에 그 동화를 보면은 거북이의 인생을 참 많이 닮아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고 싶은 인생. 자, 그래서 우리 무시하지 마시고 서로 함께하는 이 무대에서, 함께하는 삶에서 우리 무시하지 마시고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함께 가는 이 인생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지금 현실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우리 한번 무시하지 마라는 노래로 한번 저희가 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줘보세요.
무시한다라는 거는 참 거만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자, 항상 우리 총장님 말씀하시죠. 겸손하는 자세로 항상 사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삼정일 정진 실천하며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거 다 까먹으셨어요? 우리 삼정의 정신이 뭔지 아세요? 네. 자, 우리 김태 선생님 삼정의 정신이 뭐뭐예요? 긍정, 열정, 긍정. 그래요, 그냥 큰다, 그래요, 그냥. 맞아요, 인정하고 열정으로, 열정적으로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사는 삶이 삼정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항상 사감 선생님 모시고 우리 열심히 사랑하는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 같이 함께 윤윤하면서 긍정의 에너지로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한 주먹만 쥐면 어딘가 모르게 허전해요, 그렇죠? 네. 두 주먹을 쥐면 어때 보여요? 힘 있어 보여요. 힘 있어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의 만족감, 그쵸? 그래서 우리 임영웅 씨가, 우리 임영웅 씨가, 우리 여기 임영웅 팬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어, 그래요? 세상에, 맞네. 말 조심해야겠네, 세상에. 자, 요즘에는 또 미스터 토릇 말고 미스 토릇에 다시 또 화제가 돼 있는 가수가 하나 있죠? 양지윤. 그쵸, 양지윤. 인생승리, 우리 총장님의 팬이 인생승리,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임영웅 씨가 그때 내었던 신곡, 두 주먹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가지고 우리 한번, 우리 그동안 너무 코로나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내 관절이, 내 머리 발끝까지가 건강한 그게 힘이 다 빠져 있어. 그쵸? 근력이 다 빠져버렸어. 그래서 우리 한번 건강 근력을 한번 힘을 키워가면서 우리 두 주먹이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스트레칭 운동하면서 끝마칠까 합니다. 자, 두 주먹 주세요.
토닥토닥 해주면서 함께 가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같이 채워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봄이면은 행복이고 시작이고 희망이에요. 그쵸? 그 행복과 시작과 모든 만복을 다 우리 가족님 거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자, 저는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엄지척 한번 해보시게. 오랜만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엄지척. 내가 나를 최고 생각하지 않으면 남도 우습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나는 짱이야! 하나, 둘, 셋, 넷! 나는 짱이야! 한 번 더! 나는 짱이야! 자, 지금까지는 김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